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8일입니다. 오늘도 더운 날씨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녁 시간에 저하고 함께 10분을 또 이용하셔서 성경 안에 있는 실제와 사실, 영을 만지도록 함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항상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성경은 시편 59편에서 64편, 꽤 많은 편수이죠. 그리고 고린도 전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여기 시편 59편부터 쭉 64편까지는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주로 그들의 시편 기자의 그 정서에 혼합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일지라도 많은 환경을 거치고 또한 그 아들의 그런 반역과 이런 쫓겨다님으로 인해서 정서의 어떠한 표현에 있어서 율법과 그리스도를 왔다 갔다 하며 그럴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면서 또 자기에 대하여 그 악을 행하는 자리에서 보복해달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정서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59편에서 우리에게 원수에게서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 1, 2절에 보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죠.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바꾸고 얘기하면 자기를 이렇게 해치려고 하는 사람에게서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11절에 보면요.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한면에서는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말을 하지만 또 한면에서는 그들을 낮추어달라, 그들을 흐트러달라, 흐트게 해달라고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나는 주의 힘으로 노래하며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실 거라는 그러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60편에 와서는요, 그가 자신을 회복시켜 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여기서 다윗은, 시편 기자는 자신을 이러한 흩어진 데에서 회복해달라고 여기서 구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기뻐한다는 것이죠. 내가 세겜을 나누며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숲과 골짜기를 측량할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소유하신다는 그러한 약속,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61편을 좀 더 보면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3,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얘기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신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이런 글들을 읽으면요, 상당히 우리는 호감을 가죠. 하나님을 안에 피한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취하는 것이죠.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또 자신의 장수를 위해 간구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그 이어서는 어떤 조건부의 이러한 조건부의 어떠한 상업적인 그러한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시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일 나를 보호하신다면 내가 영원히 당신을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찬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아, 여기서 시편 기자의 이러한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어떤 조건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일 보호하시지 않는다면 저를 포함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찬양이 나오지 않겠죠. 그러나 순수한 사랑,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랑은 내가 어려움에 처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고 힘든 환경에 두어도 여전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보고요. 신약에 보면요, 제자들도 비슷한 조건부의 사랑, 조건부에 따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9장, 마태복음 29장 27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베드로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도 우리가 모든 걸 버려서 따랐는데 무엇을 주님 우리가 얻습니까? 이러한 것을 볼 수 있죠. 진정한 사랑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따른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선대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면 따를 뿐 아니라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고백한 기억이 나는데요. 이러한 것이 아마 우리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시편 기자가 62편에서는 하나님을 산성으로 누렸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2절에서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신이다, 하나님이 자기의 산성임으로 요동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산성으로 취함으로 내가 보호를 받기 때문에 요동치 않는다. 이것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죠? 구약의 시편의 내용이 보면요, 상당히 많은 내가 정직을 붙잡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을 실행한다, 정직을 붙잡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가르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시편에는 결코 삼일성에 대한 것이라든지 생명주는 영이라든지 그리스도의 중심성과 우주성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까 말한 나의 정직을 지키겠노라, 나의 그러한 것을 붙들겠노라, 이런 것들은요 사실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러한 영성이 아니죠. 사실 신약에 믿는 이들에게 우리에게 영성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영성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약의 시편을 맹목적으로 읊으며 그 속에 심취해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약 경인 안에 있는 중심성과 우주성이 결여됐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63편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과 원수들을 징벌하는 것을 비교하며 말합니다. 그리고 64편에서도 악한 계획을, 원수의 악한 계획을 호소하고 하나님이 그를 행악자를 심판하실 걸 말하죠. 여기서 더 얘기하다가는 신약을 못할 것 같아서요, 일단 여기에 관계된 것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구절만 읽어드리면 63편에서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여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고 갈망합니다. 근데 그가 어떤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찾았지, 그가 하나님을 갈급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인자하심, 하나님의 어떤 베푸심을 관심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기에 또 5절에서 11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누리면서 원수를 징벌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64편은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64편 한 구절만 말씀드리면 원수의 악한 계획에 대해서 호소하는 게 나오고 행악자를 심판하는 걸 말하는데요. 3, 4절에 보면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자기를 이렇게 온전한 자라고 비유합니다. 자기를 악한 자가 쏜다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다 행악자를 심판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자, 여기서 정서에 이러한 혼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고린도전서 7장에 왔습니다. 1절에서 24절은 우리의 결혼 생활을 말하는데요. 1절에서 7절까지는 우리에게 결혼하지 않은 은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라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죠. 혼자 있었는데 그는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와 같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각각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은사가 있어야 혼자 지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혼자 지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정욕으로 인해서 죄를 범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이 혼자 그냥 자기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뒤에 나중에 말하겠지만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냥 자기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결혼을 하면은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에게 매이기 때문에 전심으로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하므로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7절 지나서요. 8절, 9절은 우리에게 처녀와 과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기와 같이 지내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 10에서 16절은 남편에게서 갈라지지 말라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데 또 17절에서 24절에서는 종으로 부르심 받았으면 그 신분에 그대로 남아있으라. 또한 주인으로 부르심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구절을 얘기가 말씀드리는데요. 10절과 12절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기서 보면 바울이 내가 명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뒤에 가로에 보면은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내가 명하는데 또 주라고 얘기합니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라. 그 다음에 12절. 그 나머지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자기가 말합니다. 근데 명하는 자, 그러나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자, 주님의 명령이 아닌데 자기가 말을 하는데 이것이 성경이 됐습니다. 만약에 어떤 형제에게서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 여기서 우리는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 신언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것의 차이를 본다면 구약은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과 에스겔과 이런 사람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은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대언했을 뿐입니다. 근데 신약에 있는 사도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과 그들이 하나 되어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고 하나님의 말이 그들의 말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10절에서 사도들이 내가 명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명하는데 그 말이 주님의 말씀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주님의 계명이 아닌 자기의 의견을 말한 것이죠. 내가 말하노니. 근데 이런 말이 성경에 계시가 되고 말씀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그가 25절 후에 보면은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신약에 있는 우리들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대언하려고 너무 사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약에서는 성육신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영을 따라 주님과 하나 되어 말한다면 우리가 하는 말이 주님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 땅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성육신의 원칙에 하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성육신의 원칙 하에 우리가 사람들을 목양하고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주님의 말로서 사람을 공급하고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